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어디서는 몇살 누구인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 동대문구 사는 19살 남섭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남섭이요. 남서희님이요? 서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지금 뭐 하면서 경청 듣고 계세요? 아, 저 수능 끝나가지고 아. 그러네요. 어머 어머 어머. 네, 그냥 침대에서 듣고 있어요. 오. 이런 질문 좀 그렇긴 하지만 수능 잘 끝내셨나요? 묻지 말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저희랑 이렇게 역사적인 첫날 저희와 함께 통화를 하시니까 어떻게 좀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떨려요. 저희도 떨려요,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 모르겠어요. 네. 저희 첫 정식 DJ 진행인데 어떤가요? 처음부터 혹시 듣고 계셨어요? 완전 잘하던데요? 그, 처음 DJ이신데도 뭔가 되게 깔끔하고, 또 오. 막 아까 문제 맞추는 것도 네. 쫀디가 네. 이브프시케 네네. 그거 있잖아요. 맞추는 맞아요. 거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작진 말씀에 의하면, 원어스 팬분이라고도 하시는데, 혹시 저희들을 제외하고 다른 멤버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둘 포함하면 안 돼요? 네, 포함하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되냐고요? 포함, 포함. 아, 아, 저희 괜찮아요, 포함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그럼 둘 포함해서 네. 저는 서호. 둘 포함해서 서호. 제가 네. 굳이 제외라고 했는데 둘 포함해서 서호요? 네, 좋습니다. 혹시 서호 형의 이렇게 또 매력이 있을까요? 어떤 점 때문에 제외죠? 서호 형의 매력이요? 네. 우선 너무 다정하잖아요. 다정하진 않은데. 네. 목소리도 되게 좋고, 그래요? 네, 그리고 몸도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몸이 좋아요? 그래요? 네. 그렇군요. 잘생겼잖아요. 진짜요? 잘생겼다고요? 맞아요. 갈수록 이상한 말만 하시는데? 혹시 서호 형이랑 목소리 굉장히 비슷한데 노래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나요? 에? 노래 아, 무슨 노래 부를까요? 원어스 최애곡 불러주세요. 아, 제가 근데 뉴트문이라. 뉴트문이에요? 네. 그럼 끊으실게요. 네, 안녕. 네, 노래 저희 타이틀곡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여기 지금 누워 있어가지고. 아우, 건방지시네요. 네네네. 건방지셔요. 아, 또 라디오 누워서 들어야죠. 네. 발라발꽃미고. 네. 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좀 제대로 다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원어스에서 마청과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서호입니다. 야. 저는 살짝 눈치채긴 했거든요. 아, 네. 아, 저는 그래요? 네, 그냥 처음부터 의심하면 조금 그럴까봐. 아니, 이미 동대문구 사는 남서인 님부터 틀렸어요, 형은. 동대문구부터가 뭔가, 아니, 이게 동대문구? 의심병이 싹 이게 의심하게 됐는데, 아, 너무 예. 재밌네요. 형, 혹시 진짜로 오늘 저희 방송 다 듣고 있었어요? 아, 듣고 있었어요. 진짜로? 예, 아, 아까 그 뭐야, 네. 이브 푸시캣, 그리고 뭐, 그 검은수요. 오, 웬일이야. 게임하는 예. 것도 듣고 계셨어요? 당연하지. 근데 이거, 아, 물론, 예. 근데 검은수염 아니고 푸른수염이에요. 아,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럼 저희 오늘 DJ 이름 정했는데 뭔지 아세요? 촌디웅디. 오! 아니, 아, 이거 너무 쉬운데, 아, 예. 아,
네. 되게 재밌어 보이네요. 그래요? 아, 그럼요. 아, 저는 사실 이거 들어오기 전에 아까 노래 들었을 때 혹시 건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아, 건이가 아니라 서호였네. 서호형이었네. 그래서 아. 내 멤버들한테 1절 나의 그 나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고 톡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아, 일부러 자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야. 야. 그러면은 또 아휴, 또 감동이긴 하니까 네, 저희를 위해서 응원 한마디 해 주실 수 있나요? 응원이요? 네네네. 너무 슬퍼 갑자기 음악이. 어 뭐야 음악 왜 이래요? 도와드리는 네, 거예요. 당신 네, 빨리 해주세요. 저희 시간이 없어요. 아 시간 없어요? 네. 뭐 여기서 마무리 할까요? 아니요 빨리 해주셔야 돼요. 천천히 하고 싶은데. 아 천천히 해도 돼요. 그럼 그냥 끊을 거예요. 아 어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뭉클해지네. 웃지 말고. 아, 열심히 하고, 매주 볼 순 없겠지만, 그래도 간간히 챙겨볼게. 파이팅! 감사합니다. 동대문구 사시는 남서희님. 아, 이거 남서희가 아니고, 난서시였어, 섯. 아, 남섯? 그러호할 때 섯. 그러니까 버벅거렸구나. 네, 서호님 나중에 저희 게스트로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아요. 전화 연결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네.